뭐 다들 너무 지금 북한전에만 지금 저희가 온통 집중이 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편으로도 걱정이 되긴 해요. 왜냐면은 제가 북한하고만 경기하러 소집이 된게 아니라 일단은 홈에서 열리는 경기를 잘 치르고 북한전을 걱정해도 그렇게 뭐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한 걸음 한 걸음이 중요하다시피 지금 다가오는 경기에만 조금 집중하고 싶고 선수들한테도 좀 그렇게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아마 네 함부르크 유스 때 네, 마지막으로 뛰어봤어요. 뭐 축구라는 거는 뭐 항상 축구라는 거는 항상 어느 상황에 뭐 천연전대에서 마찬가지로 인조전대에서 뭐 인조전대에서 할수 있는 경험은 또 많이 없지만 또 천연전대에서 할 때도 부상 위험은 어디까지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걱정하기보다는 가서 또 제가 언제 그런 경기를 해보겠어요. 또 축구 선수로서 좋은 경험을 할수 있을 것 같고 또 축구 선수로서 또 하나의 이 팀하고 또 하나의 만들 수 있는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어떤 선수를 딱 지목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냥 저도 북한하고 이제 대표팀에서는 처음 해보는 상대팀이고 또 그냥 가서 그냥 무조건 이기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고요. 그냥 어떤 선수가 뭐그 선수랑 붙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가서 선수라고 좋은 경기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력으로 이겨서 돌아오고 싶습니다.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시네요. 북한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뭐 선수들도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받아들여야 하고 또 선수로서도 저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뭐 어디 어느 경기든 쉬운 경기는 없지만 특히 그런 경기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팬분들이 못 오시는 거는 어디까지나 저희한테도 좀 많은 타격이지만 저희가 선수들끼리 잘 뭉쳐서 그런 분위기에서 또 이길 수 있으면 또 저희가 얻어가는 게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잘 준비해서 경기를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벼울 수가 없죠. 가벼울 수가 없고 뭐 월드컵을 나가냐 못 나가냐에 있어서 어떻게 발걸음이 제가 가볍게 대표팀에 들어오겠어요. 하지만 선수를 보는 거는 항상 너무나도 좋은 일이고 선수를 하고 같이 열흘 동안 훈련하고 두 경기를 뛸수 있는 건 어디까지나 좋은 일이지만 대표 또 한편으로서는 대표팀 주장으로서 또 경기력과 또 좋은 결과까지 가져와야 되는 입장으로서 발걸음이 가벼울 수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저도 많은 부담감을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게 뭐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린 선수인 만큼 잘 중간 위치에서 뭐 해야 될 일도 좀 있고 또 경기장에서 또 경기장 밖에서 좀 도움을 많이 줘야 되고 또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꼭 대표팀이 온다고 해서 발걸음을 가볍다고 생각한 적은 여태까지 대표팀에 소집해서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제가 잘한다고 해서 제가 잘했으면 팀 성적이 오히려 더 좋았겠죠. 어디까지나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뭐 축구는 혼자만의 스포츠는 아니지만 뭐 저도 팀 성적에 있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참 많이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경기력이 좋든 나쁘든 어디까지나 저희는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대표팀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저희가 경기력을 떠나서 개인 경기력을 떠나서 팀 경기력이 좋았을 때는 저도 뭐 상당히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제 욕심보다는 어디까지나 저희도 지금 월드컵을 나가는 게 지금 가장 저희한테는 중요한 임무이고 또 숙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일단은 차근차근 맞춰 나가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거기 가서 뭘 보고 오겠어요? 저희는 뭐 오히려 진짜 경기만 하러 가는 거고 뭐 저희가 뭐 여행객도 아니고 정말 저는 경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 뭐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선수로서 또 대표팀에 들어온 선수로서 참 그냥 경기 하나만 생각하고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게 선수들한테도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은 뭐 가끔 가다 보면 저희도 답답한 상황이 많이 나오고 어디까지나 선수들도 저로 인해서 공간이 많이 열리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선수를 그런 부분을 인해서 좀 더 도와주고 싶고 뭐 제가 사이드에 나가 있을 때는 뭐 상대 선수들이 좀 수비하기가 좀 더 쉽겠죠. 뭐 2대1 상황을 만들거나 3대1 상황을 만들 수 있고 뭐 제가 중앙에 와서 조금 더 플레이를 좀 도와줬을 때 이제 저희 개인 능력도 좋은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사이드에서 1대1 돌파할 수 있는 상황들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주고자 그렇게 내려가서 플레이를 했던 거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뭐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선수들도 공격 선수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이제 밀집 수비하는 팀들한테는 사이드에서 이제 주로 공격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더 많이 연결해주고 좀 풀어주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뭐 어디까지나 제가 사이드에 섰을 때는 또 그런 부분을 제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잘 생각도 많이 하고 선수하고 얘기를 많이 해서 좀 더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디 축구에 뭐 최약체가 있나요? 뭐 같은 11명이 선수하는 11명이 경기하는 거고 경기는 꼭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강팀들도 약팀들한테 질 수 있다라는 거를 상당히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저는 그 팀을 존중하고 그 팀이 여기까지 와서 분명히 좋은 경기력으로 또 그 선수들의 정신력으로 경기력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보다 더 이상으로 준비를 해야 저희가 좋은 경기력과 좋은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쉽게 얻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만들어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떤 팀이 됐던 저희가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경기장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다 보면 또 승리하게 되고 승리하다 보면 또 많은 골도 넣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너무 잘하고 있어서 좋죠. 저는 너무나도 좋고 좀 항상 조금 희찬이한테도 저도 얘기를 좀 많이 해주려고 해요. 왜냐면은 좋은 선수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선수이고 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제가 말한다고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한다고 해서 듣는 선수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뭐 워낙 파괴력이 있는 선수이고 또 드리블 돌파 또 마무리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좀 얘기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좀 힘을 좀 아껴두면은 조금 더 위협적인 찬스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중앙에서 이제 조금 더 힘을 쏟다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힘을 써야 될 때 못 쓰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강조했는데 그런 부분을 발전했다라기보다는 이제 희찬이도 조금 선수로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조금 많이 터득했던 것 같고 경기에서 보시다시피 되게 여유 있는 플레이를 뭐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마찬가지고 리그에서는 더더욱 여유 있는 플레이 또 자신감 있는 플레이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참 너무나도 많이 뿌듯한 것 같고 희찬이도 좀 이게 다가 아닌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